대한민국 소리 놀이터 소리를 배웁시다. 자, 오늘 남도 소리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은 장르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소리꾼 소지섭을 넘어서는 매력남 명창 이봉근 선생님이십니다. 아니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께서 소지섭을 많이 닮았다고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막 신명이 나시죠? 예, 신명 납니다. 그걸 안 좋아하세요? 쑥스러우신 거예요? 쑥스러운 거죠. 쑥스러우신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누구 닮았다고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으신가요? 글쎄요. 그래도 아무래도 잘생긴 분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명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수리 반장님 네, 인사해야죠. 주제 차렷! 좀 샷! 일어선! 네? 아, 이번에 일어선 선생님. 차렷! 선생님께 초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재우 씨가 얼마 전에 앨범을 내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 앨범이요? 어떤 네. 앨범을 처음이에요? 네, 단독으로 이제 1집을 냈는데요. 조자룡처럼이라는 조자룡처럼? 조자룡처럼? 아, 진짜요? 이게 내용이 네. 약간 그 누구도 많지만 내가 제일 소중해. 아. 내가 조자룡처럼 내 앞길에 뭔가 이렇게 있는 진짜요? 거를 내가 다 배워버리겠어. 아, 약간 이런 호구를 담고 해치고 나가겠어. 네. 조자룡처럼. 저기요. 저 아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랄 뻔했네요. 그 음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들어봐도. 아, 그래서 제가 그 앨범 안에 들어있는 수록곡들을 한 번에 엮어봤습니다. 오, 오~ 네, 수록곡 모두 메들리. 네, 메들리로 한 소절씩만. 야, 욕심이 많아요. 네, 욕심이 많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몇 곡이에요? 총 몇 곡이에요? 총 한 여섯 곡. 와, 여섯 곡. 여섯 곡을 다 엮어주세요. 기대해 주십시오. 네, 시작. 내 자신보다 소중한 너 타라둥샹 타리라디라 소경아사지해 성화가라네 정산에 사르리랐다 그만큼 내가 소중해. 와! 야, 미리 네. 듣기, 미리 듣기. 근데 네. 오늘 이거는 거의 한국 같아요. 아, 아니, 한국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낯선기냐. 네, 그랬는데, 오, 진짜 마지막에. 네, 그래도 내가. 네, 맞습니다. 소중해. 오, 좋네요. 네. 한번 이 부분을 찾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또 요새 혜린 씨는 골프 삼매경에 빠져 계시다고. 뭐라고? 네. 네. 남자 오늘... 생겼어? 네? 남자 생겼니? 아니 좀 골프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네. 아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골프 산매경. 네. 네. 저는 이제 뭐지? 제가 그 어떤 방송사에 골프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등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스윙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한 번 안 나와서. 네. 예예. 꺾어서. 아우 셔. 이거 빠졌어요. 장치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올인원입니다. 야, 바꿔야 돼요. 드릴게요. 초유의 사태입니다. 지금까지 녹화하면서 의자가 빠진 적이 없는데. 야, 별일이다. 대박이다. 네. 오늘 어떤 곡을 배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춘향가. 네, 춘향가 중에서 네. 도련님이 네. 바로 이제 행차를 나가기 전에 네. 당자가 말 위에다 안장을 얻는 바로 그 대목을 배울 겁니다. 낙위 안장 얻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위 안, 그러니까 방자 낙위 안장 얻는 대목. 네. 라인인데요? 네? 방자 낙위 안장 얻는 대목. 자, 모든 걸 여러분들 진짜 하나하나 곱씹으시네요. 자, 오늘 배울 판소리 춘향가 방자 낙위 한장 얻는 대목은
이도령이 광안루를 구경하려고 나설 때 방자가 나귀 안장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명창 이봉근 선생님의 소리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자 분부 듣고 처음 부분 저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방자 분부 듣고 나귀청으로 들어가 서산 나귀 솔질하야 가즈 난장을 짓는다. 오, 쉽지 않아요. 오늘도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이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계속 곱씹어서 네, 예, 불러야 되는 거라. 네. 자, 근데 느긋하게 그렇죠. 부르네요. 네, 사실 이 전에 이도령이 방자에게 이제 그 꽃놀이를 가자고 얘기를 해서 이제 나귀를 짓는데 아마도 이 방자가 그 시절에 이도령보다는 나이 살이 더 많았을 거예요. 한 3살 정도 더 많아서. 형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생때 아닌 생때를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오히려 느긋하게.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왜 그러잖아요. 야, 빨리 해라고 했는데 그냥 천천히 올리고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네. 풍자, 양반을 좀 이렇게 재밌게 하는 풍자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쉽지 않아. 네, 쉽지 않아요. 저도 제 거랑은 좀 달라가지고. 아, 재우 씨가 배웠던 쨔랑은 또 다르군요. 네. 아, 느낌이 다르구나. 완전 다르고. 완전 달라요. 네. 제가 불러달라고 하고 싶은데 불러달라고 하고 부르고 나서 이걸 알리면 헷갈려.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 방자 분부 듣고 나귀 청으로 들어가 선산다귀 솔질하야 가진 한 장을 짓는다. 좋습니다. 아우 깔끔해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쇼리 갑니다. 네. 쇼리 씨 시작. 방자 분부 듣고 나귀 정으로 들어가 서산 나귀 솔질하야 가진 안장을 짓는다. 할려고 마무리가 아니고 할려고 써놨네 지금. 네. 아, 제가 마지막 귀여움이라고 써놨네 저기다가. 귀여운 표정을 짓는다? 네. 미소를 짓는다. 네. 그 짓는다를 네.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진 안장이 흔들렸죠? 그러니까. 저는 멜로디보다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아유 진짜. 좋습니다. 자, 혜린 씨 가겠습니다. 네? 혜린 씨 시작. 방자 분부 듣고 나귀 청으로 들어가 서산 나귀 솔질하야 가진 안장을 짓는다. 좋습니다. 자, 송중근 씨 가겠습니다. 네.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님. 그래. 시작. 방자 분부 듣고 나귀 청으로 들어가 서산 나귀 솔질하이 가진 안장을 짓는다. 왕급 조절이 좋으신데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끄덕끄덕은 하셨는데 뭔가 꺼림직하신 표정. 약간 애매했다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꺼림직하세요. 뭐라 하기도 뭐하고.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서산나기 솔지라야에서 거기서 제가 모르는 목이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약간 트로트 같은 목이 나왔어요. 서산나기 솔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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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나귀 솔질하야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 네. 서산 나귀 솔질하야 그렇죠. 아, 깔끔합니다. 자, 자진무리 장단에 맞춰서 느긋하게 표현해 주셔야 하는데요. 방자가 안장을 얻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홍영모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 자공 산호편 오강금 전 황금 늑 종홍사 고운 굴레 상모 물려 덮밥 따라. 오늘 너무 어려워요. 네. 이게 단어도 생소하고 그다음 자체도 정말 그 무슨 기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재우 씨부터 한 분 해볼게요. 네. 네. 시작. 홍영 자공 산호편 오간금 천 황급늑 정홍사 고운 굴레 상모 물려 덮어
덕달아. 아, 좋습니다. 이게 청사 이 부분이 여자가 부르기에는 참 음이 낮은데. 그렇죠, 그렇죠. 참 잘하시네요. 저는 저음이 조금 그래도 네 잘하니까 축하합니다. 고음보다는 제가 저음이 좀 더 그래요. 그렇구나. 예. 자, 우리 쇼리 씨 정신 없습니다 지금. 홍영차공 예 네. 네, 오케이 네 갈까요? 네 렛츠고 홍영차공 산호편 오강금천 황금룩 정홍사 고운 굴레 상모 물려 덕덕 따라. 지금 스웨그를 이렇게 행복해 하십니다. 지금 딸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따라 술 따라. 아, 예. 내 따라 가득 따라 술 따라. 술 따라. 아까 전에 그 중간에 청홍사 전에 숨을 크게 쉬라고 했잖아요. 네. 그 박을 한번 쉬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를 한 번 한박 네. 먹고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여기를 한 번만 다시 들려드릴게요. 네. 숨 많이 먹어야 돼. 홍영자공산호편 오간금전 황금넛 청홍사 고운 굴리 상모 물려 덮어 따라. 이렇게 잘하는데. 그죠. 분명히 여기 앞에 네, 청홍사 앞에 한박을 네. 먹고 들어간다고 네. 크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 나름대로는 먹었거든요. 아니요. 들 먹었어요. 너무 소식했어요. 네. 아, 소식했어요. 네. 장수의 비결입니다. 꼭 드시고 가시고요. 네. 장수의 네. 비결. 혜린 씨께서 자, 한번 불러봐 주시죠. 네. 시작. 홍영차공 산호편 오간금천 황금늑 정홍사 고운 굴레 상모 물려 덕덕 따라. 그렇죠. 좋아요. 네. 자, 그 정홍사 고운 굴레 그다음에 상모 물려 덕덕 따라. 이어서 이게 지금 끊어지는 느낌인데 상모 물려 덕덕 따라 이런 식으로 다 이어져서 예. 자, 이번엔 중근 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홍영자공 산호편 오강금천 황금늑 정홍사 고운 굴레 상모 물려 덕봉 따라! 선생님, 오늘 약간 트로트 같아요. 네. 갑자기 네. 뭐 앨범 준비해주세요? 예, 예. 저 요즘에 준비하신 게 있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왕급 조절이 자, 선생님. 자, 홍영자공산업편 그 따로? 앞전에 이어라고 말씀드렸더니 전체를 네. 지금 다 입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그건 아니고. 네. 홍영자공산업편 오간금 전 황금넛 숨 충분히 여기서 쉬고. 한 박을 쉬고 청홍사 고운 굴레 상모 물려 덮어달아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이어서였네요 제가. 네. 숨을 쉬면서 숨을 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예. 청홍사 고운 굴레까지는 호흡이 나오는데 그 뒤로부터 호흡을 막으면서 다신다고 생각하죠. 압력으로. 네. 압력. 아, 압력으로. 들어보시면 청홍사 고운 굴레까지는 호흡이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예. 호흡을 막고 상모 물려 덮어 따라 압력으로 아, 네. 배에 힘 빡 주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말 붙임새를 잘 엮으면서 엇박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세요. 저음으로 부르는 우리 소리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걸쳐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저희가 그렇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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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걸쳐질 끝내 칭칭다래 은혁등자 호비도두대가 난다. 아, 기교가 많이 들어가네요. 예, 여기도 기교가 예, 기교가 좀 들어가는데 자 이제 한분한분 해보겠습니다. 재우 씨부터요. 시작. 앞뒤 걸쳐질 끝내 칭칭다래 은혁등자 피도 누부태가 난다. 쉬고 쉬고. 자 쇼리 씨 네, 가겠습니다. 살짝 마이크 노래방 느낌으로 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노래방 네. 느낌이요? 이거 네. 어떤 느낌일까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시작. 앞뒤 걸쳐질 끝매 징징달에 은혁등자 호피도 누부태가 난다. 할 말이 없는 정적. 어느 거죠? 칭찬도 없고. 이렇게 조용하다고요? 예. 왜 이렇게 조용해요? 선생님 어떠셨는지. 박은 정확했습니다. 네. 박은 정확했고 그 이제 그
소리를 공기 반 소리 반을 줄이시고 거의 소리로 그래도 뱉어내야죠. 네. 꽉꽉 치워서 뱉어내야 됩니다. 한 번만 다시 네. 한 번만 다시 네. 선생님께서 아주 마음에 안 드셨어요. 네. 시작. 앞뒤 걸쳐질 꿈에 칭칭 달에 은연 등자 호비도 드뭇해 난다. 네, 좋습니다. 차라리 네. 차라리 이게 네. 차라리라니. 차라리. 아니, 잘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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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차라리라는 단어가 더 네, 어울릴 것 같습니다. 혜린 씨 갈게요. 네. 좋습니다. 네. 시작. 아. 앞뒤 걸쳐질 끝내 칭칭 달에 은여 등장 호비도 드뭇해가 난다. 오, 네. 아, 가성 좋았는데? 저랑 그 차이가 있나요? 호흡이 좀 기신 것 같아요. 호흡이 기셔서 괜찮습니다. 그 거구나. 중간에 앞뒤 걸쳐질 끝내 끝 여기를 확실히 꽉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숨을 쉬시는 게 좋아요. 쉬셔. 그래야지 네. 그 뒤를 호피도 드뭇해가 나온다 하면서 매듭을 확실히 지어주기 때문에 숨을 확실히 쉬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꼭 숨을 네. 쉬시라는 거. 네. 자, 그렇다면 중근 씨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 동작을 하면서 하면 좀 잘 될 것 같아요. 손동작 여기. 네. 예. 가볼까요? 예. 시작. 앞뒤 걸쳐질 끝내 칭칭 달에 은여 어둠자 호피도 드뭇해가 난다. 네, 좋습니다. 정확히 6월 달에 준비 중입니다. 어느 쪽이 조금? 그 숨을 쉬시는 부분에서 숨을 깊이 들이쉬셔야 되는데 그게 살짝만 쉬니까 뒤에서 또 호흡이 딸리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들. 네. 꼭 숨인데 예, 숨을 좀 배워야겠어요. 앞뒤 걸쳐 질끝매에서 사실 호흡을 다 뱉지 않으셔서 호흡을 더 이렇게 먹지를 못하시는 거거든요. 토하실 수 있게 뱉어야지만 다시 그래요. 그래서 앞뒤 걸쳐질 끝내 하면서 저는 호흡이 다 빠져있거든요. 네. 빠져있는 상태니까 칭칭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잡아가는 거거든요. 아, 정말 그렇구나. 뱉어야 하실 수 있다. 그렇죠. 뱉어야 공간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앞뒤 걸쳐질 끝내 칭칭 달에 은여 등자 호피도 드뭇해가 난다. 그렇죠. 아주 정확했습니다. 네. 아주 그냥 갑자기 네. 하신 거예요 지금요? 아 예, 그냥 앞에 다 뱉으라 그래갖고 네. 뱉는 거에 신경을 써서 아, 이렇게 쓰게 되죠. 예. 바로 저렇게 되네. 자, 천천히 세심하게 소리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낮은 음에서 위로 끌어올리듯이 불러주시고 은근한 기교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춘향가 방자 나귀 안장 얻는 대목을 다 배워봤는데요. 이제 내 맘대로 부르는 사인사색 개사 시간입니다. 어렵다 오늘. 각자 원하는 구절을 정해서 나만의 맞춤 소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선생님께서 딩동댕과 땡을 쳐주시면 딩동댕은 별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고 땡은 벌칙 박스에서 벌칙을 뽑으셔야 합니다. 별표 스티커를 가장 많이 붙이신 분께는 연말에 상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벌칙은 오늘 끝까지 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팔 제자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으러 갔을 때, 레슨을 받으러 갔을 때의 상황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요. 워낙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저기 소리를 배우기 때문에 또 긴장도 되고. 그렇죠. 늘 선생님은 저를 떨리게 만드시죠. 네네. 항상 가슴속에. 항상 타내지 않는. 잘해야 되니까.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슨 분부 듣고 선생님 방으로 들어가 사설집을 펼쳐놓고 양반 다리로 앉는다. 한 번 주고받고 부글쿵 쾅 쿵쿵쿵 선생님 화가 난다. 내 손에는 땀난다. 땀난다. 누구나 다 공감은 그쵸, 하지만 뭔가 좀 밋밋한 네. 것 같아요. 땡을 하신 이유가 저번 시간부터 재미 들리신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이제 네. 재미가 들리신 것 같아요. 듣는데 갑자기 제 옛날 생각이 나. 선생님. 아, 그때 했다면 딩동댕을 주셨어야죠. 악몽 들었던 악몽이 악몽이 떠올라서. 예. 그래.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엄하게 배웠으니까. 북을 예. 치면서 레슨을 하다가 화가 나시면 제대로 못 따라하면 북을 이렇게 막 쿵 아니 그거 아니라고 이러면서 점점 목소리 커지죠.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맞습니다. 그걸 제가 이 녹여냈는데 우리는 잘 공감을 못 해요. 안 배워봤기 때문에. 선생님도 너무 공감을 하셔서 땡을 주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땡을 주셔가지고 네. 자 벌칙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유, 쓰셔야 돼요. 아니 뭐 화려한 거 한번 써보셔도 되고 머리에다가 구렛나루로 하겠습니다. 아, 이건 옆에서 잡아줘야 되네. 그럼 뭐야? 계속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 근데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머리가 길어가지고. 네, 노래 한번 부르셔야 돼요. 유인아 나도 뭐라 온도 한번 해주세요. 시 원, 투, 쓰리, 포. 유인아 나도 뭐라 온도. 잘 모르는 노래. 어머. 아, 엘비,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모르세요? 아, 잘은 몰라. 아. 쇼리 씨, 네. 어떤 내용인가요? 아, 예, 저는 아, 요즘에 이게 또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와이프 눈치를 보고 뭔가를 와이프가 할 때 제가 다음 스텝을 준비해 놓으면 와이프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좋아죠. 아기를 네, 씻기러 갔는데 그러면 씻기러 가는구나 하면 수건을 제가 이제 준비하고 수건 네. 드라이기 뭐 기저귀 다음 잠옷 이렇게 세팅을 그치. 딱 해놓습니다. 근데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와이프가 이게 아기 밥 먹이고 있으면은 하나 하나 이게 그릇을 제가 이게 설거지를 미리미리 해놓고 이런 거를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니, 너무 네. 너무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해줘요. 네. 너무 미안, 너무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해줘요. 지금 네. 와이프가 세탁 시작하면 이제 까먹는 데요. 까먹고 있다. 빨리 해줘. 빨리 해줘. 빨리 빨리. 그리고 사설이 너무 길어요. 빨리. 우리 와이프는요. 네. 고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거기까지. 아무튼, 자, 아무튼 이렇게 가정사 얘기를 네, 짧게 가정사. 그냥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이면 오늘 배운 것도 모자라는데 이 내용이. 하지만 그냥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로 끝냈습니다. 네, 시작. 와이프 표정 보고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그릇 설거지하면 와이프 미소를 짓는다. 땡이다. 아우. 땡이다. 땡이다. 결과는요? 네, 공감. 아. 결과는요? 네, 공감. 아. 올라 올라 빨리. 아, 근데 아, 참 예. 씁쓸한 게 이게 오늘 소리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면서 착잡합니다. 아, 제가 원래는 멜로디가 있으면은 가사 글씨를 똑같이 안 쓰고 좀 많이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만 하면서 좀 그렇죠. 편하게 했는데 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오늘 쇼리 씨 혀가 기네요. 그 대신 코를 길게 하겠습니다. 아, 코를 길게. 아. 그 대신 코를 길게 하겠습니다. 아, 코를 길게. 아. 피노키오. 오, 예. 저기 아, 정면에서 거기 옆, 하나만 옆으로 프로필로 좀. 아, 네. 그래, 그래. 네. 머리도 한번. 네. 웅파룸파족인데? 웅파룸파 보세요. 오, 너무 잘 어울려요. 웅파룸파 보세요. 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이게 뭐예요? 룸파 룸파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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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는 약간 패션 피플로 태어나고 싶은 네. 저의 감정을 한번 담아봤어요. 패션 피플, 예.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땡이다. 가볼까요, 혜리 씨? 네, 가겠습니다. 시작. 반지, 목걸이, 귀걸이, 14K, 18K, 황금룩. 봄 코디, 여름 코디, 가을 지나 겨울까지 패션 피플 태어나 광고 딴에 은역 등장 패션 도둠의 태가 난다. 오. 좀 길게 해봤어요. 선생님, 야구로 성공했는데요. 뭘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선생님. 뭐 이따 뭘 고민을 하십니까 지금? 네, 선생님. 너무 벌칙벌칙 나와가지고. 네? 선생님께서 계속 이러고 계시는데. 그 많은 양으로 소리를 했다라는 거에서 어허. 네, 좋습니다. 어? 오케이. 네, 좋습니다. 오케이. 이게 뭐죠? 감사.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부침새랑 네. 잘 따라갔어요. 부침새랑. 아, 부침새를 잘 네. 따라갔다. 잘 따라갔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선생님 마음 편임. 네,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요.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해요. 자. 예, 예, 예. 야, 우리 혜리 씨가 지금 제일 예. 네 개, 네 개예요. 네 개. 주문 씨가 다섯 개. 예, 예. 자, 이번에 주은근 씨 가겠습니다. 예, 예. 네, 어떤 내용인지. 그 요즘에는 본인 이제 외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예, 뭐 이렇게 뭐 튜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네. 예, 본인이 더 이뻐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좀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성형 수술에 관한 내용이죠. 아, 많이 나셨어. 자,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예. 성형하신 건가요? 오늘 높였습니다. 네. 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뒤 트임 쌍수해 지방 필러 싹 다 넣자 이제 연예인 태가 난다. 연예인이라고 다 성형을 하지 않습니다. 연예인 비하요? 네, 연예인 비하니까요. 비하가 아니라 이뻐 보인다 이거죠. 아! 이뻐 보인다 이거죠. 아! 드디어 중근 씨에게도 드디어, 아, 네. 드디어 별이 떨어지는 쓸땡하신 이유가 네. 논란의 여지가 많아질 것 같아서 네. 아, 논란의 여지가 네.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약한... 이런 거 직업인데 직업입니다. 이 직업이긴 한데 그럼 네? 맞아요? 네. 직업을 네. 너무 둘 다 네.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다 주세요. 네? 둘 다 네.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다 주세요. 네? 둘 다 네.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다 주세요. 네? 다 가져가세요. 네, 뭘 다 줘요. 해보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너 하세요. 계속 하고 계세요.